달려온 시대의 인물이 침략주의,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었는지 몇 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?